자, NCS 응용 문제는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표가 나오거나 그래프가 나오거나, 어쨌든 계량적인 정보가 나오고요. 즉, 수치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하고 같이 결합해서 읽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항목들을 다 읽으시면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독해할 때 어떻게 하죠? 제가 자료 해석할 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일단 표 제목.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표 제목 자세히 읽어라. 이거는 일단 자세히 읽어서 그 범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다음 항목들에서 중요한 것들, 뭐 시간이나 항목 이름 체크하고, 구체적인 요 내용들은 숫자까지는 뭐 굳이 처음부터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문에서 물어보면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 문제도 접근하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만 모든 내용들을 샅샅이 보지 마시고요. 일단 계략적인 거 훑어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병원의 주차장 이용 안내이다. 그럼 일단 주요 항목들을 볼게요. 대상이 일반 차량, 외래 및 퇴원 차량, 보호자 차량, 장례식장 차량, 기타. 보통 기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단서들을 여기에 단뭐 이런 것들, 단서들을 줍니다. 중복 적용 불가능. 뭐, 일 최대 24,000원,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일 최대 24,000원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중복 적용 안 된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용들 쭉쭉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계략적으로 이런 구조니까, 물어보는 거 있으면 바로 찾아가자라는 거 잡아내시고, 지문은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방문자가 주차를 희망할 때 방문객에게 안내해야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정도 주차할 것입니다. 주차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자, 환자 보호자. 환자의 보호자. 여기네요, 보호자. 그리고 토요일, 휴무일. 그 다음에 토요일은 체크하세요. 낮 2시간 추가로 무료래요. 그러면 원래는 언제가 무료였나를 보시면, 일반 차량 보시면, 최초 주차 10분 이내만 무료였어요. 근데 2시간을 추가로 더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무료가 있는데 어떨 때또 무료가 되냐면 야간 시간일 때. 18시 이후일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방문 시간이 오후 5시예요. 그럼 17시죠. 그 다음에 3시간이니까 17시부터 20시까지예요. 17시부터 20시. 그러면 쉽네요. 17시부터 18시까지 여기까지는 2시간 추가 무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17, 18시 1시간 동안 그 요금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시 이후로는 연중 야간 시간에 해당해서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낼게 없네요. 이분은 낼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